오늘은 구약 시대에 말하고 있는 제사, 이 제사들이 주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사라는 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나서 성막이 다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한 것을 출애굽기 마지막 장을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을 때 아무도 그 앞에 나아가서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모두가 다 쓰러지게 되어지는 그 임재.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할 때는 누구도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이 여러 가지로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를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았고 제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사는 대제사장이 그 제사 때마다 그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제사장들과 함께 그 제사가 주는 의미는 마치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제사가 주는 의미는 첫 번째로 제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선택된 지파가 레위 지파죠. 그 레위라는 이름이 레위기 29장 34절을 보면은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바로 그 레위라는 이름이 연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제사를 드리는 성막에서의 일꾼들이 레위 지파였던 것도 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는 분명히 제사장이 있어야 하고 성막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조선에게 전할지니라. 자, 5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이야기는 세계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신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세계가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도록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였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사건들이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 것인데 특별히 이 제사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의 중요성은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 그런데 두 번째로 이 하나님과 연합은 누구를 통해서 연합이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말씀이에요.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 제사를 늘 드리는 것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죄를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4절 5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자, 이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이 제사를 드릴 때 드려지는 예물 황소나 염소나 뭐 이런 것들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면서 결국은 이 죄를 완전히 없게 하실 그 누군가가 오실 것을 그들에게 기다리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실제로 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못 깨닫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고자 원하시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요. 하나님이 받고자 원하시는 예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은 이사야서 59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떤 소리도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바로 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하면서 결국은 무엇을 기다리게 하느냐 하면 황소나 염소의 피가 아닌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드려진 그 피 흘림의 제사는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제사다. 그래서 제사는 누구를 통해서만 온전케 되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를 온전케 하도록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온전함을 얻는, 거룩함을 얻는 그 길은 단 하나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라고. 아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다른 말로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그 믿음, 십자가를 통해서만 세워진다라는 거죠. 율법이나 어떤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서 말한 이 하나 바로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지고 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 여자나 차별이 없게 하시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시는 게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성경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모든 사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 구약의 제사를 지낸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사람은 그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 사람은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표현해요. 자, 이 새 사람을 입었다 한 그 새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것을 의미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를 말하고 있다. 그럴 때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정말 차별이 없다. 그래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자, 만유는 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유 안에 계신다는 얘기는 그 모든 하늘과 땅을 다 통치하시는 그분의 주권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건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머리로 모신 그의 교회가 되어진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신랑과 신부의 연합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신랑과 신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신 거는 어디에 표현이 돼 있나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성만찬을 바로 그 밑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자가 혼자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낳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고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않냐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 것을 말하고 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의 후손에서 낳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않냐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 9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이 남자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여자에게서 났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을 때 여인의 후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자가 태어나게 돼서 이 여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남자에게서 났다. 그리스도에로부터 십자가로부터 나음을 입은 그리스도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는 바로 교회의 형상과 영광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상이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섬기되 영광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이고 그리고 교회는 여자인 것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져서 33절을 보면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남자와 여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사는 남자와 여자가 합방을 이루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스라엘이 어디서 받았냐면 시내산에서 받았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결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율법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제사법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하라, 하지 말라. 이거는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라는 걸 안 했을 땐 죄를 짓는 거고 하지 말라는 걸 했을 땐 죄를 짓는 거를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라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남자가 여자와 만날 수 있고 여자가 남자에게 나아가서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죄사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라는 걸 통해서 죄는 기억을 하지만 그 기억한 죄를 사해주는 나의 신랑 바로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제사다라는 겁니다. 제사가 주는 의미는 바로 남자와 여자가 연합되어지도록 하게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신부가 신랑과 연합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연합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연합된 증거가 첫날 밤에 있는 피가 흔적이죠. 그 정결한 신부가 신랑과 하룻밤을 지내면 거기서 출혈을 합니다. 그 출혈은 그 처녀가 정결한 처녀임을 증거하는 증거죠. 그 출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처녀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나는 정결한 자가 아니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 피가 내한테 뿌려져서 내가 거룩함을 입고 정결한 자가 되어야지만 신랑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제사의 의미는 신랑과 신부가 연합이 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네 번째 이 제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머리와 몸의 통합을 의미한다. 한 몸이 되어지는 거 로마서 12장 5절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고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하나님이 그 머리로 세우시고 우리를 몸으로 세우신 그것은 에베소 1장 10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져서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말과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게 하는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함으로써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 그 하나로 세워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신랑과 신부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며 또한 그 머리와 몸의 통합을 의미하고 있다.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제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는 거룩한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하나됨을 의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우리 이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고 거룩한 새사람이 되어지는 연합이 이루어질 때만 거룩한 하나가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와 생명으로 사는 새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이와 같은 연합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셨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이 된 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을 벗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연합이 된 사람이라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반드시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어야지만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제사. 그래서 이 모든 레위기에 있는 제사들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고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연합을 의미하고 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와 생명으로 사는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로마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은 그 말씀을 세례로 표현하여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생명으로 다시 사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신다면 또한 내가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는 것도 믿으시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걸 이거를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믿지를 않아요. 자,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우리가 제사 드리는 구약의 제사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한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십니까?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드리는 제사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린 분명히 그러한 예배를 드리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준 그 십자가의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의 미치는 의라고 로마서 3장 22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의는 차별이 없대요. 자, 23절, 24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찬양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유함을 정말 얻은 자라면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던 것과 같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그가 행한 대로 우리도 행하여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한 것이 이 제사가 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도 행할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제사입니다. 이제 각 제사가 주는 그리스도와 연관된 의미들이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번제. 번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아로마라고 표현돼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왜 이 번제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사냐? 아까 하나님이 지정한 예물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이 번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아로마 냄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된 그 인성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으로서 자신을 바친 것. 그래서 완전히 번제단 위에서 태워져서 드려진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려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번제로 드려지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자기를 번제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라면 다른 것에 드려지면 안 되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려면 나는 예수님이 번제로 드려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려진 자예요. 나의 일생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몸된 교회다라고 말한다면, 내가 그의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하고자 하신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진 번제물로 이미 드려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것에 줄 수 없는 것이죠. 절대로 드려질 수 없어요. 이미 드려졌기 때문에. 근데 로마서 6장 13절을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자라면 너희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자이지 절대로 죄에 속하여서 불의의 무기로 사단에게 너희를 내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가 주는 의미. 자,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번제물로 드려졌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 드려진 게 아니에요. 번제물은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번제물은 우리를 위해서 드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진 번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건데, 하나님께 드려진 이 번제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려진 번제물이다. 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드려져서 나타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러니까 부활하심이 번제가 되어진 거예요. 부활하실 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죠. 그래서 번제물 앞에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번제물로 드려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무엇이 나타나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냄새가 나타나야 돼. 생명의 냄새가 나타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질 때는 여호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화답을 하는 자로서 드려질 때 번제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번제물로 드려질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되어져요? 드리게 되어지죠. 그 사랑을 아는 만큼 드려지게 되고 아는 만큼 감사하게 되고 아는 만큼 찬양하게 되어지고 아는 만큼 여러분을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번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번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서 산 제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방언을 말하고 신령한 노래로 드리려고 찬양을 하고 무슨 방언 찬양을 하고 이게 영적 예배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을 가진 피에 냄새가 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의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진 것. 그것이 영적 예배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매 순간순간 나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감사가 넘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그것을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찬양하다가 주일날 모여서 그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탁 올려드리는 거죠. 주일 예배는 사실은 완전히 그냥 기쁨이 넘치는 찬양으로 춤추며 경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해요. 너무 점잖게 예배들을 드려요. 너무 점잖게 예배를 드려요. 온 마음과 온 음성을 다해서 손뼉을 치고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만 주중에 감사한 일이 없나 봐. 세상에 흥에 겨워서 악기가 울려 퍼지니까 디스코텍, 요즘은 클럽이라고 말하나? 그런데 가가지고 음악에 맞춰서 춤추고 신이 나서 몸을 흔드는 것과 같이 생각하고 온몸으로 악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는 거를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려면 내 안에 바로 이 생명이 있어야 되고 이 십자가 은혜를 아는 자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처럼 봉독해 보겠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걸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매 순간 먹고 자고 공부하고 일하고 그러고 사신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모든 부족함이 없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낸 사랑의 예물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장소예요. 십자가에 죽으심고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리신 것은 바로 사랑의 예물로 드려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것도 똑같이 사랑의 예물이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거 번제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고 내 안에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을 때에 내가 누구에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지지 그렇지 않은 헌신, 봉사, 구제, 그 어떤 섬김 아무것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재. 소재가 주는 그 의미. 이 소재는 인자로 오셔서 자기를 생명의 양식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부활하셨고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생명이 떡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 소재로 드려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으시는 자라고 감히 말하신다면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이 됐다라는 의미죠. 예수님과 연합이 됐으면 두 번째로 우리도 소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야 될 것입니다. 이 소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번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것이라면 소재로 드려지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45절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또한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다. 자,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예요? 지극히 작은 자? 세상에서 버려진 자 같은 자, 소외된 자 같은 자, 보잘것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 보잘것 없는 자에게 함부로 대했다면 예수님 앞에 함부로 대한 것이 되어지고 그 소자에게 냉수 한 컵만 줘도 예수님 앞에 냉수 한 컵을 대접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잘것 없는 작은 자를 함부로 여기지 마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린 예수님, 자기 자신을 들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소자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자는 그에게 또 무엇을 주는 자예요? 소자에게 냉수한 컵을 대접했다 그러니까 물 갖다 주면 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소자에게 떡 한 개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소자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것. 소자에게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는 걸 말해요. 굶주렸을 때에 밥을 준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 영의 양식이 굶주려 있는 자에게 말씀을 줘야 되죠. 근데 거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믿어라, 말씀을 받아라. 그러면서 육체에 배고픈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육이 있는지라 육의 양식도 주고 영의 양식도 줘야 한다. 그런데 영의 양식을 주지 아니하는 구제의 사업만은 그것은 어디에 걸려요? 아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에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어떤 구제도 사랑이 함께 담겨져 있는 가운데서 드려주셔야 한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마가복음 9장 4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42절에는 그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무아름의 영혼 하나가라도 너로 말미암아 실족하여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지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죄값, 피값 그것은 네가 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내게 양무리가 많이 온 것을 좋아라 하기보다는 그 양무리들이 다 천국에 이르도록 양육을 시키지 못하면 어떠한 형벌이 내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더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영혼이 나 때문에 실족한다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대잖아요. 그러니 내 교인이 만 명이 되어져서 그 만 명의 교인들이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하다가 예수님을 못 만나고 죽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못 갔어. 그럼 그 책임이 담임 목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겁니까? 이 소재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으로 들여주셔야만 됐어요. 이것은 순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하나님 앞에 들여지는 소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또 고린도전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이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것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비싼 향유,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장례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값비싼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라도 같이 이것이 전파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여호와 앞에 소재로 드려지려면 옥합이 깨져야 되죠. 옥합이 깨져야지만 향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심령이 깨졌을 때 무엇이 나옵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나옵니까? 아니면 썩은 냄새가 납니까? 우리 심령이 깨졌을 때 예수의 피의 냄새만이 나올 수 있도록 부셔줘야 해요. 우리는 낮아지고 녹아지고 부서져서 정말 오직 예수님의 피의 냄새만이 나오고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소재와 전제가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물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화목제물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을 바로 그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르셨고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마음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로 하나님과 사람을 또한 사람과 사람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를 화목해지게 하신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50절을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한 이 소금은 바로 십자가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십자가의 언약의 말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있으면 화목하게 되어지죠. 네 죄도 사함받고 내 죄도 사함받고.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거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야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물어서 화목해야 합니다. 제사가 주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백성의 연합이죠. 이 연합 하나가 되게 하는 연합은 반드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화목하게 되어질 때의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만을 위함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함이라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말합니다. 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알 때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전함으로 인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직책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가 남았어요. 속죄제는 우리에게 보이실 그리스도의 본보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서 가신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앞서가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영원한 제사를 우리를 위해 단번에 드리신 분이시죠. 그 이유는 이 속죄제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는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아나심을 보이신 제사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갑옷을 삼도록 만드신 제사예요. 세 번째,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속죄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지만 영으로 살아나심을 보이신 제사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심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육체를 드린다면 영으로는 당연히 살리심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 속죄제는 내가 육에 대해서 죽어지고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 역시도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 복음 증거자로서 나아가서 이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할지라도 영으로 살리실 것을 믿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 베드로전서 4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갑옷이 되셨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의 사랑의 마음 그것이 우리의 갑옷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갑옷입니다.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것이 없는 새 사람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내가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는 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대해서도 세상이 나에 대해서도 못 박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육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그런즉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받았다는 이 제사를 통해서 얻은 구원은 죽음, 즉 사망권세에서 벗어난 영의 구원입니다. 속죄제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는 바로 내가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 속건제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것은 바로 5분지 1이 추가된 상한법이에요. 이 5분지 1이 추가된 상한법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배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죄를 지은 행위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도록 속건제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드려주셨습니다. 만약에 눈이 죄를 지면 눈으로, 입으로 그대로 배상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율법인데, 속건제는 거기에다 추가로 5분의 1을 더 추가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의미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속건제가 드려질 수 있었던 그 피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 죽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만약에 그대로 드려지는 배상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그 이상, 5에 해당되는 5분지 1,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완전하게 배상하는 배상을 드려진 것이 5분지 1을 더 추가한 상한법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가운데, 줄 수 없는 것 가운데서 주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을 주신 분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으신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죽어주신 거, 이거는 줄 수 없는 가운데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갚아줄 수 있는 누구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건제를 들으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나도 이와 같은 속건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없는 가운데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5분제 1이 추가된 상한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그 앞에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 말씀. 그래서 이와 같이 줄 수 없는 가운데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여기에서는 무엇이 없는 사랑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생각과 마음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원수도 용서할 수 있게 하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없고는 절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라 그런다고 노력하려고 되어집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미워하지 말라니까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또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려고 축복을 받을지어다 하고 축복해요. 그렇다고 그게 축복이냐고요. 마음을 다해서 하는 축복을 말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속건 제물이 되어지셨기 때문에 나에게 죄를 지은 자에게 어떤 대가나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더 플러스 5분지 1을 더해서 할 수 없는 가운데 그리스도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그러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또한 이 제사법은 우리의 행위로 드려지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드러나게 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는 제사는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예물이 되며 하나님의 뜻인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12절부터 13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이것을 누가 이루냐 하면 바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된 교회가 된 우리가 그 일을 이루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모든 제사의 제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또 속죄제와 속건제의 예물과 같이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연합된 믿음의 사람.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사람,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사람.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것을 이루고자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과 같이 나도 이제 그 연합의 역사를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 드리는 제사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돼요? 연합.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제사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제사. 내가 이웃의 형제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제사는 하나됨.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내가 거룩해야 되니까 그 거룩함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만 됐고 그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주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피 흘림으로 우리를 영원히 제사하고 영원한 거룩함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서 이 제사가 또 드려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회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는 이것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우리 안에 반드시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심령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번제물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영혼을 우리 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중보 역할을 하는 제물도 될 수 있다. 분명하게 이제는 제사에 대해서 아시고 행위의 어떤 제물을 갖다 드림으로써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면 안 돼요. 교회에다 헌금을 드리든 어떤 봉사를 하든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물질을 드리는데 아깝겠어요? 안 아깝죠. 여러분 몸을 봉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아까우시겠어요? 안 아깝죠. 그리고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에 여러분이 감사의 믿음의 마음을 담아서 올리게 되어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아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